간에는 혹시 정말 좋습니다. 내가 지금 단어를 합니다. 간 나쁜 분들은 비타민C 필히 드세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동원TV에 나오시면 조회수 폭발이신 분이시죠. 자, 바라보기 열린 스크린에게 이광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비타민C 메가도스로 어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시는 우리 바라보기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비타민C에 대한 메가도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고용량요법. 근데 아직도 이제 많은 또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고용량이라는 게 뭐냐, 비타민C 메가도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려고 이렇게 또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어, 메가도스 그냥 많다는 뜻으로만 알면 안 되고 네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까지 사실은 하셔야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메가도스라는 건 아무튼 우리가 다른 데서는 안 쓰잖아요. 그쵸. 비타민 E 메가도즈란 말 있어요. 안 되죠. 비타민 D 메가도즈란 말 아시잖아요. 네. 비타민 C만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비타민 C 발견의 역사부터 얘기가 올라가야 돼요. 뭐 길지 못할 때 짧게 얘기하면 아시는 것처럼 제임스 린드가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영국에서 영국 사실 그 18세기 예. 중엽에 사실은 네. 그 의학적 어텐션을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전 세계 해상 지배를 딱 할 때 가는 곳마다 배를 타고 갈 때 한 5-6개월 항해를 가는 젊은 병사들이 반이 죽었다는 게 우리 해군의 기록이에요. 반이 기가 막힌 거죠. 반이 죽었다는 거. 그때 그걸 이상하게 생긴 제임스 린드가 이게 이렇게 죽을 수 없는데 했을 때 어느 날 남아공을 향해서 가던 배가 잠시 폭풍 때문에 아프리카 북단에 왔을 때 벌써 교육병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이 있었을 때 네. 너무나 우연히 그 옆에 네. 오렌지 레몬을 파는 상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과일들을 사서 환자들에게 먹였더니 그 환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고 이거다. 이게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이 젊은 애들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과일 속에 넣어도 물질이 부족하다는 확신을 제임스 드린드가 딱 보고 그 다음 여행에서는요. 레몬하고 오렌지 그거 가면서 딱 그렇게 한 두세 살 지나면 괴혈병 애들이 나오잖아요. 네. 한 열댓 명을 그 환자들이 오면 그걸 군을 나눠가지고 오렌지 레몬 그 다음에 각각 다른 군을 여섯 개의 군으로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보통 절반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오렌지하고 레몬 먹은 그룹만 한 병도 안 죽고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6개월간의 항해 기간 동안에 죽지 않게 그 젊은 병사들을 살게 한 군에 먹인 오렌지 양이 하루에 오렌지 두 개씩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두 개요. 근데 오렌지 하나에 당시가 30ml. 네, 30ml. 네. 그러니까 네, 맞죠. 이게 60ml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괴혈병 치료. 네. 60ml. 그런 논문으로. 네. 논문으로 제임스 린드가 정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개를 먹였더니 삽니다. 결론이 그거야. 그 실험 내용이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임상 실험이야. 그러네. 임상 실험 결과를 정부에 딱 영국 정부에 냈는데 영국 정부가 무시한 거죠. 그리고 1753년 일인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정부에서 그 논문을 새롭게 뒤져보고 왜 뒤져봤는지 아세요? 50년 동안에 제임스 린드를 흉내낸 배에서는 한 명도 안 죽더라는 게 바닥에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정신 아시죠? 일단 입에서 제임스 린드하고 같이 배를 타보라고 한 명도 안 죽는다. 왜 그러냐? 걔들 레몬하고 오렌지 시켜 나간다. 쫙 커진 거죠. 나중에 50년 뒤에 아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임법에 이제는 배가 추락할 때 반드시 오렌지를 레몬을 실고 나가라. 그때부터 한 명도 죽지 않는 사람, 죽는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1802년이에요. 그런데 1912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학문이 발전되고 그래서 이제 미세영양소, 비타민에 대한 이제 막 그냥 정보들을 조사해서 사람들의 적정량을 정해야 된다 해서 비타민C의 적정량을 정하는 모임이 1912년에
모였는데 뭘 가지죠? 그냥 실험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쵸. 근데 보니까 제임스 린드가 낸 리포트가 있는 거예요. 아. 딱 보니까 오렌지 두 개를 먹었다. 아, 오렌지, 야 오렌지 하나에 얼마나 돈이 되고 30ml쯤, 30에서 한 50쯤 있다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크기에 따라서. 네. 어? 아 그러면 한 60 내지 100mg을 먹으면 되는구나. 아, 다큐멘트가 있으니까. 보고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나온 거야. 1912년에 전문가들이 레퍼런스가 없는 거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야, 오케이. 이걸 정하자. 그래서 원래 60ml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ml라는 건 뭐냐면 괴혈병으로 죽지 않는 농도예요. 그러네요. 비타민 C가 건강을 지켜주는 농도가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는 농도네요. 그렇지. 밥으로 따지면. 그렇지. 밥으로 따지면 굶어 죽지 않는 농도를 그때는 모르니까 그거를 적정량으로 정한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나중에 네. 라이너스 폴린, 네. 이왕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하루에 만드는 비타민C의 양을 보는 건데 1970년대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이 두 어떤 학자가 살아있는 동물들이 하루에 합성하는 비타민C의 양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네, 네, 네. 스트레스 받으면 네. 굉장히 늘어나요. 네, 네. 그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만드는 양을 해보니까 수천밀리그램이야. 아.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정한 양의 100배 이상이야. 생각해보세요. 정해진 적정량의 100배 이상이면 메가라는 말 안 쓰. 그냥, 그래서. 그냥 뭐 많은 양이라고 말하면 메가라는 말밖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메가도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두 배 그건 메가라는 말 쓸 수가 없어요. 60 내지 100에서 120 내지 200ml 먹으면 된다고 그러면 메가라는 말 쓸 수가 없는데 저 100배 이상이. 라이더 스플링도 100배 이상을 먹으라고 제안했는데 그것도 100배 이상을 먹으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메가도즈라는 말이 나와. 여기서 메가도즈라는 네. 말이 탄생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나온 거니까 우선 그걸 알아야 돼요. 메가도즈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적정량 지금도 정해져 있는 게 60 내지 100이에요. 지금도요.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사물하게 있잖아. 왜? 아니 지금 비타민 C가 전 세계적으로 1,000ml짜리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60ml가 적정량인데 10ml짜리가 나와야지. 그쵸, 그쵸. 30ml짜리가 나와야지.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게 현실이야. 그거는 이미 상은화됐다는 증거예요. 아이 미국에 3,000ml짜리도 나와요. 말이 돼요? 60ml가 적정량인데 3,000ml짜리가 나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우리 과학자들이 정했다 하더라도 그 상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이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메가도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거대 용량이에요. 거대 용량인데. 우리말로. 그러니까 최소한 몇천 밀리 이상 먹는 경우에 우리가 메가도즈를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하루에 뭐 최소한 3천 이상은 먹어야.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환자들한테 뭐 사람들한테 뭐 3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직도 60, 100 이런 게 그 정상 농도다. 이렇게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거죠. 그 옛날에 그 자료를 가지고 네. 아직도 그냥 한심한 한심한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반원장님도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점점 늘려가지고 이제 한 12,000 먹죠. 이제. 오, 네. 많이 늘리셨네요. 네. 박사님 원래 12,000 계속 드시고 계셨고. 저는 미니멈이 12,000. 12,000. 네. 저는 잘 때도 먹거나 또는 몸이 좀 칼칼하면 2만, 16,000. 뭐 12,000은 이제 조금 벗어났어. 식사 아니 그러니까 자기 전에 먹었더니 아침엔 너무 깔끔하더라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11시쯤 자기 1시간 전쯤에 레알 더 먹어서 기본 한 2만 천 아니 16,000 정도 조금 좀 깔깔하면 저도 늘려야겠네 저도 깔깔하면 4,000쯤 더 먹고 뭐 저는 뭐 비타민C에서 치료 먹으니까 네, 뭐 2만 정도 뭐 그 이제 아직 메가도스를 안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먹어도 되느냐? 에이,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2,000, 2,000, 2,000, 6,000을 잘 하시면 좋아요. 거기까지 올리는 거 네. 일단 네. 처음에는 1,000, 1,000 그 정도. 만약에 정말 네. 걱정이 된다, 네. 뭐 그런 분들은 거기서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네. 식사할 때마다 네. 천씩 하루에 세 끼니까. 네. 3,000 정도 먹다가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 세 번에 나눠 드신다는 게 더 중요해요. 아, 중요한 얘기죠. 양보다는 맞아. 비록 천씩 드시더라도 세 번에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000. 네. 뭐 아니 6,000을 한 번 안 돼요. 금세 떨어져. 6,000에 한 번을 아침에 먹고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그 비타민C 안 먹은 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예. 바로 그냥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니까. 예, 예. 바로 떨어지니 6시간 정도 지나면 나머지 18시간 비타민C 안 먹은 거 똑같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안 좋다. 네.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눠 드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청칙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실 제일 좋은 건 6시간마다 4번 먹는 건데 그게 어려우니까 3번이라도 챙겨라. 그렇죠. 이 말씀 다들 걱정하는 게 부작용 생길까 봐들 걱정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많이 처먹습니다 이러면 안심하세요. 보니까 그 빈속에 드시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일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드시고 이러면은 좀 힘든 분들이 계신데 속쓰리다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은 좀 줄여서 1g 정도씩 해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드시고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드시면 이제 병목에 드셔도 네. 괜찮아지셔서 병목이 되죠. 저는 뭐 네. 아니 자기 전에 공부가 돼요. 11시면 아무 죄도 없어요. 네. 한꺼번에 4천 드셔도 뇌알을 점점 위가 튼튼해집니다.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저희가 또 화면에 링크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드릴 겁니다. 옛날에 말씀하셨던 것들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 링크 걸어드릴 거고 그러면은 12,000을 이제 넘기셨고 우리 반재성 원장님이 그렇게 되신 지가 몇 년 차죠? 한 뭐가 아니요 저는 지금 2년 3년 됐죠. 3년 되셨어요. 네네. 뭐가 제일 많이 좋아지셨나요? 일단은 훨씬 덜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입안에 뭐가 안 납니다. 제가 입안에 이제 장기적으로 구내염 같이럼 많이 그래도 한 1년에 한 5~6차례 정도 생겼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안 생겨요. 전혀 안 생기고 뭐가 생기려다가도 열심히 드시면 바로 좋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확실히 저는 머리가 맑아졌다고. 그 문제고. 바이러스에 대한 건 확실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감기는 맞아요. 네. 그렇죠.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이 좀 까실까실하시다 그러면은 한 2g이나 3g씩 계속 한두 시간마다 드세요. 그러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독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뭐 연구 다 하셨으니까. 아니 뭐 독감이나 뭐 감기나 뭐 다 마찬가지죠. 호흡기 바이러스니까. 그렇죠. 그거 다 연구가 돼 있으신 거고 확실하게 효과 있고. 간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영양제 먹는 거 걱정하는데 이건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간 수치가 높은 분들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제일 확실하게 여기서 이렇게는 간 수치 높으신 분들이 비타민 C 주사를 한 4주 주간 정상. 이건 네, 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가나 의사 내과 선생님들이 죽으려고 환자인지 막 환자 한 8시잖아요. 간 기능 나쁜 분이 비타민 C 주사 먹고 많이 먹으면은 막 눈을 뭐 이렇게 두면 이런데요. 근데 한 문제 제가 알잖아요. 제가 세계적인 논문 세 편이라도 낼 때 한 편을 우리 서울대 간내과 선생님들하고 공동으로 냈어요. 네, 공동 연구했다고요. 비타민C가 간에 좋은 거 다 아는데 그걸 실험을 직접 하셨잖아요. 네, 연구하셨고 그것도 길어요 이게 네. 이건 꼬꾸 네. 무슨 얘기냐 보통은 네. 시험관대 실험을 동물 실험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꼭 그거예요. 내가 우리 장애인들이 간 경변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청상을 받았는데 무려 20년을 서서 있었어. 네. 근데 그때부터 비타민C 드셨거든요. 이상하다. 간이 좋아지시는 거야. 서울대병원 내가 보신 있었어. 너무 좋았잖아요. 간 박사님. 네, 네. 그분을 정렬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보는데 2002년에 이제 이 교수 아버님 고마우시오. 간 때문에 그렇게 평생 가시던 분이 간 경비로 막 피를 토하시고 사병까지 가셨던 분이 그게 88년 얘기예요. 1988년. 2010년까지 사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드셨던 용량이 하루에 한 12,000 정도 드신 건가요? 9,000, 3,000, 3,000, 3,000씩 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2008년이가 분유근에 네. 꼬꾸 사람에서 현상을 보고 동물 실험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 네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비타민C 못 만드는 쥐 모델이 있다고 네네. 정상쥐 비타민C 못 만드는 쥐 그다음에 비타민C 못 만드는 쥐에 비타민C 먹인 쥐를 간을 손상을 시켜요. 일부러 약으로 간 손상되는 약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약을 먹이면 간이 다 손상이 돼요. 네네. 손상을 시켜놓고 회복되는 거를
봐요. 네. 하루 이틀 사흘 해서 나중에 딱 보면요 비타민C가 부족한 지방 간 때문에 죽어래. 아, 이게 그리고 진짜 확신이네. 비타민C 먹이는 줄하고 그 왜 알고 봤더니 면역학적인 메커니즘이야. 간에서 IL-22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면역 기능의 일환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 메커니즘 자세한 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메커니즘을 아주 솔리드하게 찾아냈기 때문에 그게 엔투옥산 리덕시글라닉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그 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뒤로도 논문 투표를 그때는 우리 그 서울대 간내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셔. 그리고 한 편을 자기도 독자적으로도 실험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간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세 편이나 세계적인 수준의 논문을 냈을 정도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겁니다. 확실하네요. 그럼요. 그냥 뭐 어떤 이슈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굉장히 탑저널,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저널에 실려 있는 그 근거고 그다음 그 실험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장애라고 하면 인체에서 나타내서 제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을 때 더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그 비타민C 복용약은 간에는 정말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간에는 확실히 좋습니다. 내가 지금 단언합니다. 네. 간 나쁜 분들은 비타민C 필히 드세요. 그 많은 분들이 뭐 간 수치 높은데 뭐 영양제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면 안 되고 비타민C는 무조건 많이 드셔야 돼요. 무조건 드세요.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할 때 드시는 거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철사. 그 가스 뭐 네. 진짜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설사하고 가스 차는 분들 많은데 아니 가스는 차요. 네네. 가스는 차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가스 배출을 많이 하지만 네. 아니 설사는 시간 지나면서 맨 처음에 설사가 나오면 양은 줄이게 돼 있어요. 양이 줄이면 금방 괜찮아져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양을 원래대로 돌려도 변이 약간 묽어지는 듯하지만 그러나 금방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뭐 한 열흘 이내.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소화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일부의 사람이 그렇긴 한데 그건 뭐 금방 돌아오니까 그건 전혀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리스트에 올릴 수 없는 그런 거니까 그건 오히려 뭐 저는 또 변비가 생긴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답해요. 그게 중성 비타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일반 비타민. 아니야. 그냥 일반 비타민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자기 변비가 생겼다는 거야.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변비가 생길 수 없는데 오비락도 아니고. 아 근데 뭐 흔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아 먹고 변비가 생겼다 이거야. 아, 무슨 광희 뭐 첨가제 이런 것 때문에. 글쎄 그래서 저는 그 가루를 먹어봐라. 그 가루는 첨가제가 안 들어가 있죠. 100%짜리. 왜 그런지 첨가제 중에 탈쿰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탈쿰. 트레이크스시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변비가 생길 수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그거 드리긴 못했는데 아무튼 그거 외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알약이 아닌 첨가제가 없는 100% 가루를 그렇죠. 먹었을 때 좋아진다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루를 먹으라 했더니 뭐 저기 변비 생긴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가능성이 있네요. 제가 가루를 권해드려요. 그런 분들은 다. 자 진짜 메가도스에 대해서 오늘 역사부터 해가지고 아 이게 정말 메가도스라는 그 역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나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60 내지 뭐 100mg이라는 용량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네.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박사님이 만든 비타민C도 있으니까 네. 함께 또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